안녕하세요. 연희결 투자장 영상 보셨죠? 그래서 아무래도 앞에 뽑기 영상들 중에 연희가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앞에 영상에서 연희가 없었죠? 그러면은 연희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앞에 영상을 제외하고 또 추가로 뽑기랑 합성을 했던 비공개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번 영상을 보시면 앞에 뽑기 영상은 세발의 피라는 걸 아실 텐데 그러면 특수 영웅, 합성 전용 영웅들 영상으로만 모아놓은 역대급 뽑기 하이라이트 영상 출발! 2000개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재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고 또 나오고 있어. 너도 그만 좀 나와. 아, 돌숭이. 돌숭이 그만 좀 나와라. 3750개죠. 두 개가 나와 버렸습니다. 중간. 아래쪽. 아, 키리엘. 소교리 출발. 7연타다. 아. 기록할 게 늘었어. 아, 46인데. 어, 뭐야, 벌써 찼네. 교환하자. 요거죠. S급 뽑기. 아 뭐야, 12연타는 원숭이가 너무 많이 나와서 특수형이고 뭐고 애송이니까 뭐 특수하지. 아 투파즈는 포기했다. 한 번 더 간다. 노 필요 없으니까. 14번째. 어 뭐야. 아 왜 네가 나오냐. 너 말고 오늘 나와야 될 애가 있다고. 14번째까지 나오고 500개 출발. 3장 위쪽. 바론 왼쪽. 대리 아래쪽. 아 에이스. 오랜만에 에이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S급이 또 완료가 됐습니다. 요번에 게 오늘 두 번째 S급인데 과연 뭐가 나올지. 자 S급 뽑기. 아 리첼 1250개째 바로 출발. 두 장 위쪽. 어 엘리시아 가운데. 관우. 와 드디어 S급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 더 교환해보자. 과연 S급 어떤 게? 아 아일린 35번도 있지. 별 볼일 없는 사자구만. 파뿌락에 250개부터. 3장 위에 거. 5성. 마지막. 오 엘리 두 번째. 200개 날라갔고 2500개. 두 장. 위쪽. 아래쪽. 아 돌숭이 몇 개째냐. 애송이 군단이구만. 백각 말고 몇 번째? 일곱 번째인가? 오 뭐야? 오 애송이가 뭘 덤벼. S급 완료됐습니다. 과연 요번에는 뭐가 나올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S급 한번 뽑아봐야죠. 대망의 S급은 과연 루디라니. 18번째도 갑니다. 괴물 괴물 키리엘이라니. 6500개도 갑니다. 그렇지 마지막에 좀 나오네. 아래쪽. 아 에이스 뭐야. 아 위쪽 아래쪽 마지막 웬디까지. 에이스만 두 개 나오네. 손오공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손오공을 본체로 해서 파스칼이랑 해서 25번째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황제랑 사왕의 합성 11연기 합성 25번째. 선생님이 등장했습니다. 4장 엘리시아. 아 한자 돌숭이라니. 그렇지 드디어 떴구만. 여러분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3-3 합성으로만 있으면 절대로 못 뽑았겠구만. 아 어쨌거나 드디어 첫 번째 마지막 구사왕 연희를 획득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 더 뽑아봐야죠.
야, 린도 등장을 했습니다. 아, 또 한 장이냐. 기리엘이라니. S급 교환해봅시다. 과연 요번 S급은 무엇이 될지. 자, S급. 아, 아직. 라이언이라니. 두 장. 아, 또 엘리시야. 아, 라이언이 몇 번째냐. 네 장. 어, 뭐야, 육성? 아, 요번에도 4장 엘리시아. 아, 2장 키리엘. 요번에도 S급 완료. 요번에도 한번 뽑아야죠. 자, 과연 요번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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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포라니. 바로 갑니다. 아, 뭐야, 린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아, 몇 개째야. 연희도 확률을 많이냐. 자, 요번에도 S급. 몇 번째냐. 라이언. 아, 여포라니. 아, 린이라니. 아, 린만 나오냐, 어떻게 된 게. 요번에도 S급. 과연 요번에 S급은 무엇이 뜰지. 아, 에이스라니. 아, 손오공이라니. 과연. 네. S급. 라이언. 우와, 뭐야 이거. 일곱 장이 등장했습니다. 와, 일곱 장이라니. 에바니랑 루시 출발. 선생님 하나. 루기랑 실비아. 야, 뭐야, 또 나왔어. 요번이 최종입니다. 과연 요번 S급은 무엇이 뜰까요? S급. 스파이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세나가 몇 개나 나오는 거야. 요렇게 뽑기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본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 하이라이트로만 만들었는데도 분량이 꽤나 많이 나왔죠. 와, 이게 며칠 동안 진행한 것 중에는 거의 역대급 뽑기였는데, 그랬는데도 우리 파멸의 인도자는 이렇게 단 하나만 나와서. 아, 이게 뭐 만 개당 한 개 정도씩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요번 뽑기에는 운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에 확률이 좀 괜찮아지던가, 아무래도 스뽑이 나오면 또 도전하는 게 낫겠죠? 보석을 껴줘야지 좀 더 강력한 우리 연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30연희로 다양한 영상을 한번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